웬 꽃게야? 아니 여러분, 지금 7시 반인데 우리 집은 꽃게찜을 해먹습니다. 우와, 알 찼는데? 이거 알이야? 이게 알이야. 한 건 아니지. 내가 해볼까? 아니, 그거 사는 거. 오예. 이렇게 세워서 여기 있잖아. 여기에다가 조심해. 일단 넣고 쾅! 쾅쾅! 하고 요! 우와, 이거 진짜 살 많아. 아, 고마워. 아, 배부르다. 이거 물이라. 케이 엄마의 사랑. 오늘은 언니랑 아침 운동을 갑니다. 오늘 무슨 패밀리데이라고 휴가래요. 그래서 언니랑 운동을 갑니다. 제가 18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과연. 오! 대박. 카메라 들고? 응. 야, 여러분! 2.9 반올림에서 3kg 빠졌습니다. 그리고 골격근량이 0.1 늘었어요. 체지방에서 오직 다 빠졌네. 오늘 포상을 줘야겠다. 잘했다 효정아. 좋다.
여러분, 저 대박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딱 일주일만 먹고 빡세게 운동하고 식단한다고 했잖아요. 시작한 게 18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이 25일이에요. 아침에 인바디를 제가 재고 왔죠. 두근두근두근. 61.3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몇 킬로인지 아세요? 바로 58.4예요. 그리고 심지어 체지방이 6.7에서 14.1로 빠졌고 골격근은 24.4에서 24.5로 0.1이나 늘었습니다. 나 뭐니 진짜. 기분이 조금 좋네요. 호르몬의 노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몸이 좀 무겁고 좀 처져요. 단 것도 먹고 싶고 배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무리해서 운동을 하지 않았고 언니가 운동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언니 운동 알려주고 했어요.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절대 안 들어. 가족끼리 운전이랑 운동 알려주는 거 아니래잖아요. 자기 말이 맞대. 지금 언니는 유산소 하고 있고 저는 기분 좋게 성적표를 가지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른 되기 전에는 50대 초반으로 조금 유지시켜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제 몸무게도 싫진 않아요. 허벅지는 진짜 뚱뚱빵빵인데 들어봤을 때 그렇게 뚱뚱해 보이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건강한 제 몸이 좋아서 근데 지금 한번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날씬해져 보고 싶어서 바프 찍을 때가 한 53kg 정도였거든요. 근데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다 쪄버렸어요. 근데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밥은 잘 먹다 보니 뻘컹만 되더라고요. 이번에 또 다이어트 영상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책임감도 생겼어요. 다이어트 브이로그라고 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을 빼서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59에서 60인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 보통이에서 조금 마름이로 가기까지가 진짜 어려워요. 저같이 좀 애매한 몸무게에서 날씬이로 가는 건 진짜 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열심히 빼서 여러분에게 법을 전수해드릴게요. 어때 오늘 효트 어땠어? 효트? 재밌었어. 아 이게 잘하더라 확실히. 다음에 알려줄게. 그래 다음에는 너도 해. 그래 나 진짜 잘 알려주고 잘할게. 그래 오케이. 효난 언니는 상훈안 휴엔시 24시 마트 가봅시다. 양상추 필요해. 이거 어디서 걸렀대? 색깔이 빨개졌어. 아 빨간 거 사면 안 돼? 진짜 물 사고 물에 주면 빨개지더라. 잘 모르겠다. 너가 골라봐. 나도 잘 모르는 게. 이거 근데 이거 되게 튼실하고 뚱뚱해 보이고. 하나면 될까 우리가? 그래. 그래. 좋은데? 미니 밤 호박 여기다가 치즈 사서 치즈도 해줄게. 세 개에 5,000원? 응. 껍질이 마른 건 별로야. 요거 괜찮은 거 같은데? 세 개 골라볼게. 이거 팽이버섯 두 봉지에 1,000원인데 이거 집에 하나 있긴 한데 하나 사갈까? 무슨 주부 도너츠가 있네? 이건 호박으로 만든 거고 이건 두부로 만든 거고 자, 잡아보세요. 입니다. 자, 다섯 마리 당류가 5에 단백질은? 단백질 3g 있어. 단백질 3이면 먹을 필요가 없다. 이게 커피에 타먹으면 맛있대 이런 게. 오, 종류 진짜 많은데? 이게 5,000 얼마였는데? 이거는? 이건 개별 포장돼 있네. 아니야. 유 달아. 나 당했잖아. 버몬콩 우유? 아 그거 그 진짜 맛있는데? 그 맛이야 거의 이거. 아, 그래? 그치? 맞아. 원래 돼지가 네. 단백질이 더 많은 거 알지? 9,900원. 오 꽃등심 오늘 특가래. 어? 오 저 시식이야? 시식? 맛있겠다. 나는 소고기보다 돼지가 더 좋아. 그럼 돼지 우유로 사가자. 좋아. 교수님 다 조금씩은 있어요. 네. 네, 요거 없는 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칼로리 드레싱. 어, 오리엔탈. 아니야, 여기 오리엔탈. 이게 근데 맛있어. 되게 재밌는 소스가 많네. 요것도 삽시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구나. 꼬지. 와, 여기 진짜 한샘 제왕이 되었구나. 와, 이렇게 샐러드도 맛있게 나왔네. 와, 생선구이. 짠! 효정이 요리교실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번에 제가 마녀수프 만들었잖아요. DM으로 되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끓이면 맛있냐고. 근데 사실 맛이 있지는 않는데 그냥 먹을만 합니다. 인바디를 재봤는데 2.9kg가 빠졌더라고요. 저 원래 식단할 때는 진짜 닭고야 아니면은 이번에는 야채수프랑 단백질 이렇게만 좀 먹었거든요. 철저하게.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니까 단호박 에그슬러시랑 포케를 만들어 먹을까 합니다. 요거는 제가 밥포 찍을 때 많이 해서 먹었던 요리거든요. 우선 오늘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요거 양배추랑 스테비아 토마토. 요거는 야채 스프 끓일 때 쿠팡에서 샀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에그슬럿의 메인인 단호박, 치즈도 좀 들어갈 거고, 집에 현미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닥 곤약볶음밥 쓸 거고, 직화 그릴 떡갈비를 쓸 겁니다. 요게 단백질이 100g 정도 들어가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써볼까 합니다. 요거 꽃게살이거든요. 꽃게 쪄먹고 남은 살들입니다. 요렇게 해서 포케랑 에그슬럿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미니 단호박을 제가 사왔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찌냐면 전자레인지에 그냥 3분만 돌리면 금세 익는데요. 요거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볼 예정입니다. 안에 엄마가 이렇게 봉지 안에 넣어서 찌면 더 잘 쪄진다 했고 여기 안에 단호박 넣었거든요. 그리고 3분 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좀 뜸 들이고 저는 다른 거 재료 좀 준비할게요. 다음은 이제 야채를 좀 씻을 겁니다. 야채가 어차피 저는 야채 믹스 쓸 거라서 이게 메인이긴 하거든요. 먹을만치만 좀 떼서 씻어볼게요. 저는 토마토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스테비아 토마토 사왔거든요. 오늘 2.9kg 빠졌으니까 먹어줘야지. 맞지? 하나 먹어봐요. 달아! 포케에 넣을 거 4개만 빼놓을게요. 이런 거 어차피 힘이 없어도 물에 넣으면 살아나거든요? 이러면 더 탱탱하게 살아나요, 애들이. 너무 뒤적거리면 풀냄새가 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거 야채 믹스는 먹을 만큼만 좀 꺼내놓고 바로 다시 냉동실 넣을게요. 저는 이거 진짜 애용하는 편입니다. 전자레인지 돌리는 동안 단호박에 씨를 팔 거거든요, 저는. 오, 엄청 잘 익었다. 뚜껑을 이렇게 파줍니다. 그냥 숟가락 넣고. 자, 이렇게 단호박 구멍 다 팠고 여기다가 이제 계란을 넣을 겁니다. 쭉, 소금, 대망의 치즈. 나 오늘 많이 넣을 거야. 그리고 제가 방금 꿀팁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언니가 무조건 이런 생 계란도 이렇게 터트려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풍 터진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전자레인지 열일하는데? 이거 전자레인지 뚜껑이거든요? 이렇게 덮어주고 요것도 3분 일단. 이제 놀랍게도 진짜 다 됐어요, 여러분. 이제 야채를 포케 그릇에 담으면 됩니다. 포케 그릇이 있거든요. 요거 밥도 조금만. 아까 야채 돌린 거 좀 제가 식혔어요. 요거 게살 남는 것도 여기 넣을 거거든요.
남은 건 여기다가 보관할게요. 와, 뜨거워. 오! 오, 맛있어 보인다. 그치? 여러분 이제 이거를 그냥 조사 주시면 됩니다. 진짜 빨리 할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저만의 킥 소스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포케 소스 만드는 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만든 레시피거든요. 이거 진짜 따라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먼저 이 타르타르 소스를 이렇게 오리엔탈 소스거든요. 양껏 뿌려줍니다. 그 정도 타르타르 소스가 있다면 조금만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을게요. 그래도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그거 치고 좀 많이 넣어. 그리고 마지막 킥이야. 발사믹 식초를 넣어야 해요. 이게 진짜 킥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이렇게 큰 거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 요거를 그냥 요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김을 스테비아 토마토 완성입니다. 와, 짠! 오늘의 특별식 완성! 단호박 에그 슬러시랑 요거는 코끼리 밥입니다. 완성! 아니 요리 다 하는데 한 30분도 안... 거짓말이다. 한 4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코끼리 밥이랑 에그 슬러시! 일단 코끼리 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불고기 버거 맞나요? 포케 맛집 가면 그 인기 많은 소스들 있잖아요. 좀 매콤하면서도 약간 느끼한 그런 그 맛이 완전 그대로 납니다. 사실 여기에 탄단지가 다 맞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요. 다만 이게 양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발사믹 소스가 부족한 그 맛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진짜 신의 한 수니까 꼭꼭꼭 포케 할 때 넣어서 드셔보세요. 에그 슬럼 먹어볼게요. 와, 대박. 아, 이게 진짜 다이어트 식품이네. 이거는 진짜 좀 먹어볼게요. 그 단호박이랑 치즈랑 계란이랑 안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뭐 소스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후추랑 소금만 들어갔거든요. 단호박이 진짜 부드럽고 단해요. 아니, 맨날 이렇게 먹으면 살 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 이제 좀 먹어볼게요. 아, 치즈야. 뜨거워. 진짜 잘 어울리지? 이거는 포케라고. 아, 잠깐만. 포케의 바삭바삭한 그 가루 있잖아. 난 이거 포미 요걸로 넣어서 먹거든? 이거 넣었어야 했는데 까먹었어. 지금이라도 넣을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를 가느냐? 운동을 갑니다. 오늘도 아침 운동을 가요. 아니 근데 날씨가 비가 오더니 입추가 지났잖아요. 바람부터 엄청 시원해졌어요. 야외 유산소 하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따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야외 유산소를 한 번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이쁘다 오늘. 30도. 당연하지. 오, 이런 치즈빵 맛있지. 치아바타 약간 빳빳한 빵이 좋은데. 오, 이런 거 진짜 맛있지. 오늘 두부 면으로 한번 콩국수를 먹어봐야겠다. 아, 이게 넓은 면이 있고 얇은 면이 있구나. 이렇게. 아~ 우리 소면 정도? 굵은 면은? 굵은 면은 그 두 배 정도. 칼국수 정도? 그래. 되게 맛있는 게 많다, 두부로 된 게.
꼭꼭 빼세요. 첨가물도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근데요, 네. 티팬티 용이에요. 아. 티라인, 티라인이에요. 네, 티팬티 라인 전용인데. 이거 운동할 때는 좋겠다. 그거 좋겠다. 네. 이거 운동하는 사람한테 필수겠다. 근데 또래주루빵 맛있잖아. 언니 또래주루빵이 다른 데보다 제일 맛있어. 진지해. 호두연유 바게트 진짜 맛있는데. 맛있겠다. 이거 뭐야? 카카오웨트? 또 맛있겠다. 또 소금밥 여기 있는데 소금이 약간 조금 찌부대. 근데 오늘은 맛있는 빵들이 별로 없는데. 이거 딸기 맘모스 맛있다. 진짜 진지하게. 마구마구 밤식빵도 맛있어. 꿀로스트 이게 존맛입니다, 여러분. 뭐야? 한라봉도 있어. 까만 쿠키 이것도 맛있겠다. 샌드위치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안 돼. 샌드위치도 다 살쪄. 그거 빵 뜯어봐. 그거 진짜 맛있잖아. 그거 진짜 맛있어. 그래서 커피랑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빨리 한 입만 먹어봐봐, 언니. 냄새 한번 맡아보자. 야, 한 입만 먹어. 진짜 빵 냄새. 아빠 표정 봐. 이렇게 해서 멈추면 돼. 하나, 둘, 셋.